네, 오늘 69절 영어성경구절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od isn't a mere human. 하나님은 mere 하면 단지, 뭐 단순한 이런 뜻입니다. 뭐 겨우, 뭐 단순한 사람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이긴 하죠. God isn't a mere human. He can lie.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거짓말을 할수 없다. 그렇죠?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그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저절로 다시 읽어볼까요? God isn't a mere human. He can't lie. He isn't human being. 자, 이 human이나 human being이나 다 인간이나 뜻인데요. He isn't a human being. 그는 인생이 아니시니. 자, 그는 인간이 아니시니. He doesn't change his mind. 그는 그의 마음을 change 하지 않으신다.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자, 우리는 후회가 없으시도다. 했죠. 후회한다는 것은 마음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그의 마음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자, 이두줄 읽어볼까요? He isn't a human being. He doesn't change his mind. 계속 보시면 He speaks and then he acts. 다시 He speaks and then he acts. 자, 그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행동하십니다. 자, speak하고 act, 행동하다. 자, 그는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그러니까 그는 말씀하시고 행하신다는 거죠. He makes promise. 자, promise, make promise, 약속하시다. 그는 약속을 하시고, and then he keeps it. And then he keeps it. 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He makes promise and then he keeps it. 그런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는 그것을 지키십니다. 자, 저기 it는 바로 promise를 가르쳐. 그러니까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셔야. 다시 밑에 우리 한글 성경에 나왔죠. 어찌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자, 그것이 바로 여기 두 줄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God isn't mere human. He can lie. He isn't a human being. He doesn't change his mind. He speaks and then he acts. He makes promise. And then he keeps it. Numbers 23:19.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NIRV 성경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 꼭 다시 반복해서 읽으시고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